어디로 촬영 가시나요? 인천 서구 가자동에 그 대진 리모델링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원래 두 분이 같이 일을 하시는데 두 분 다 계시면 좋겠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니 돌아가라 하면 싫어요 난 못하요 이 하나로 꽃길이라도 이제 다시 사랑해요 몰라서
카페로 가서 우리 카페로 가서 공연을 하십시다. 아침 대바람부터 나 노래 안 한다고 그렇게 손사래를 치시더니 이렇게까지 잘해 주시면은 저야 너무 고맙습니다. 아, 노래 정말 잘 들었고요. 원래 그 박 대표님하고 같이 이렇게 동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그런 식으로 같이. 운영을 해가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아, 오늘 그 박 대표님이 참석을 못하셨어요. 지방 출장 가셨어요. 지방 어디로 가셨어요? 수원 가셔가지고 지금 견적 아, 보러 가셨어요. 저 박 대표님하고는 인연이 혹시 어떻게 되셨다고 하셨죠? 7, 8년 전에 네, 전라도 순천 네. 현장에서 같이 만났던 분이에요. 전라도 순천에 있는 현장에서? 네, 각기 다른 업을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지금 여기로 이제 터를 잡으신 지가? 여기는 올해 4월 20일 날 여기 터를 잡았으니까 아, 얼마 안 됐죠. 아까 그 리모델링 했던 사진들을 보니까 네. 실력들도 굉장히 출중하신 것 같고 저희 뭐 안 계시지만 우리 박 대표님도 굉장히 사람이 인자하시고 네, 두 분이 합이 굉장히 잘 맞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만약에 계셨으면 네. 두 분의 티키타카도 한번 보고 그러니까. 그걸 좀 기대를 하긴 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시즌2로 한번 저희가 넘겨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저를 통해서 들었던 여기가 우리 집에 대한 그 이미지와 느낌 좀 간단하게 좀. 매장은 방문을 안 했고 네.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받았던 게 여기 디자인입니다. 네, 디자인. 네, 저희한테 꼭 필요했던 거거든요. 네.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뭔가를 네. 보시면서 소비자들한테 이러이러한 형태가 있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진짜 필요한 아이디어를 네. 어느 분이 내셨는지 혹시 오과장님이? 아, 좋아. 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저희 대표님이 아. 이런 센스가 굉장히 좀 좋으세요. 그래서 저희 대표님의 아이디어고 저는 그거를 착실하게 수행을 하는 찾아오신 게 아니고 제가 네네. 다른 업장에서 이걸 보고 네, 연락처를 그래서... 받아서 연락을 맞아요, 드렸던 맞아요. 거예요. 제가 했던 게 돈을 주고 살 수도 있냐고 물어봤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랬더니만 네. 그건 아니고 이렇게 무료로 배포해 주신다 그래서 좀 고맙죠.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도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장님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이다라고 저희도 판단을 했고 근데 저희 이것도 그 디자인을 제작하는데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다라는 점 아, 공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좀 칭찬해 주시니까 저희도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박 과장님을 제가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 요거 우리가 적어놓은 그대로 예, 예. 그래서 주소 해가지고 내일 그냥 그대로 한번 방문을 해주시면은 우리 박 과장님이 친절하게 안내를 좀 해주시고요. 네, 내일 제가 가서 네. 여기 가서 몇 가지 이제 여쭤볼 것도 있고 아, 예, 예.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시즌2쯤 되면은 저희가 1일 다큐를 진행을 할 거예요. 사장님들의 삶을 좀 엿보기도 하고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보시는 분들한테 좀 그런 콘텐츠를 좀 제공을 하려고 하는데 하실 거죠? 촬영을 같이 해주신 이 대표님이 너무 프로 같으세요. 그러니까 말씀도 잘하시고 근데 저도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촬영을 잘 끝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